그럼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서도 뭐 나는 좀 뭔가 감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없으셨나요? 하다 보니까 그것도 제 노력에 의해서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이사를 좀 많이 다녔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현장 경험이 많아지니까 그냥 익숙해지는 그냥 그런 것 있잖아요. 네네, 그냥 그쵸.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네. 보이는 거. 왜 네. 우리 어릴 때 문제를 많이 네, 풀면 그쵸. 시험 이제 잘 보듯이 그냥 그거일 뿐이지 제가 뭔가 무슨 신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찝어가지고 뭐 하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남들이 안 하는 걸 조금 시도해 봤으니까 아, 이걸로 되는구나 해서 그 다음 거를 할수 있었던 거지. 뭐 갑자기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으면 저는 아마 부동산으로 망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생각으로 했으면 오히려 내가 투자한 거는 나는 특별하니까 다잘돼 이렇게 생각했으면 오히려 지금 그러면 지금도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죠. 지금도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 많이 하고 그거 해놓고도 했나 마나 고민하고 그래요. 똑같아요. 네. 왜냐면 저도 평범하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이제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현실 파악이 중요하다. 네. 뭐 이거는 내가 가진 돈에 대한 인식 뭐 이런 건가요? 네. 지금 예를 들면 뭐 이제 저 주위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부자가 많다. 본인은 근데 좀 부자가 아닐 수 있잖아요. 뭐 그쵸, 부자끼리만 그쵸. 많아도 좀잘 사는 친구들이 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좀잘 살아서 이제 쟤는 뭐 집도 뭐 부모님이 사주고 뭐 애들도 보면 뭐 이렇게 잘 살고 뭐 나는 부모님이 좀 이렇게 가난해서 뭐 이렇게 좀 내가 노력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집도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 근데 그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인데 계속 그 사람을 만나다 보면 자기가 그 사람인 줄 알아요. 뭔지 아, 맞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그치. 맞아, 정확히 알아, 그걸. 근데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거지. 자기는 지금 그러고 걔랑 그러니까 그 친구는 매일 뭐 골프 치고 뭐 이렇게 차도 뭐 그냥 이렇게 사고 뭐 좋은 새 집에 좋은데 살고 뭐 이러면 그 부모님 잘 만났으니까. 근데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걔가 하는 걸 나도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막 자기가 이제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가서 막 무리해서.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거지. 자기가 현실을 똑바로, 자기, 아까 얘기했듯이 3인칭 관점에서 계속 자기를 봐야 되는 거 계속 수시로 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저러고 있을 땐가? 나는 현실이 어떤가? 내가 지금 무엇에 지금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가? 이런 고뇌를 계속해서 왜 대표님도 책 많이 읽으시죠? 책 읽다 보면 막 혼자만의 그 아, 생각 그쵸.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쵸. 질문. 그쵸. 나와의 질문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저도 계속 눈 감고 집에 있으면 그거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거를 하려고 하는가? 저도 책한권쓸 때마다 저와의 대화가 시작돼요. 너 No. 왜 쓰려고 해? 그럼 이렇게 해서 쓰려고 해. 그럼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 게 뭐야? 계속 저 자신과의. 그럼 그게 없으면 남을 위한 인생을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남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30대에 지금 이렇게 이루어서 네. 좀뭐 늦으신 분들은 좀 그렇지 않냐? 늦으신 분들은 지금 현실 파악을 빨리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너무 비싼 집에나 너무 넓은 집에 살고 있다. 네. 그럼 또 다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3인칭 관점에서 내가 굳이 이 집에 살아야 하는가? 내가 이렇게 생활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내가 그리고 이 넓은 집에 굳이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뭐 관리비를 내면서 힘들어하면서까지 차라리 작은 집에 옮기고 내가 여유 있게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럼 이사를 가서 그 돈으로 뭔가 월세를 나올 수 있는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뭔가를 투자한다거나 지금도 충분히 현실 파악을 하면 이게 이렇게 또 방법이 생기는데 그것조차가 안 되니까 계속 이그 사람이 난가 내가 그 사람인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부자가 되려면 일단 자신의 그런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상황을 빨리 그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야 빨리 돼요. 하루라도 빨리. 그러면 내 위치를 어떤 객관적으로 이제 보라는 말씀이신데 내 위치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 네. 그 요즘에 이런 제가 뭐 글인가 이미지 본 적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 MZ 세대들은 네. 자기가 과소비를 하면서도 과소비를 네.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는지 모르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티셔츠 한 장 20만 원짜리 네.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사치라는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 20만 원을 살 만큼 능력이 되나 내가? 그러니까 이 20만 원을 네.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20만 원을 정말 내가 이걸 잊고 그만큼 20만 원어치의 내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면 사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추린이 입고 가서 네. 영업을 하면 네.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계약이. 안 되죠, 당연히. 그럼 이제 멋진 이제 막 이렇게 좀 수트를 입고 가면 그래도 확률이 높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을 입어야지 당연히. 그게 안 입으면 이상한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20만 원을 주고 예를 들면 뭐 티셔츠를 샀는데 내가 자신감이 탁 업돼가지고 이렇게 내가 뭔가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고 내가 그것만큼 영업을 했어. 그러면 그게 사야죠. 근데 그게 아닌 뭐 나의 잠깐의 뭐 즐거움 아니면 뭐 남한테 뭐 나 20만 원짜리 뭐 이러려고 사거나 아니면 남한테 보여주거나 아니면 잠깐의 스트레스로 막 그냥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치. 스트레스 풀 거는 돈으로 말고 운동이나 뭐 할 것 없이 많아요. 굳이 20만 원을 들여서 그거는 이제 자기 조절을 못 하는 거죠. 그건 자기가 자신을 똑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자기신의 분수를 알아야 돼요. 예. 저도 제가 무슨 뭐 이렇게 됐다고 해서 막 넓은 집, 좋은데 좋은 차 이렇게 안 해요. 예. 저는 제 분수를 잘 아는 거예요. 예. 제가 그걸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네. 그 의미가 뭐가 있어요. 물론 뭐 남들은 뭐 그냥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굳이 남들이 그렇게 보여주려고 저는 제가 인생을 살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그만큼 20만 원 들여서 티셔츠 사서 내가 가치를 연예인들은 당연히 입어야죠. 네. 예, 연예인들은 그게 모델이고 그게 광고잖아요. 그쵸, 내 몸 광고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그게 아닌데 무슨 자기가 긁어서 뭐 그럼 날리는 거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더 크게 발생시켜야 이제 돈의 의미가 있는 건데. 이제 보통의 네. 재테크 책들을 보면은 네. 돈을 뭐 아껴라. 모아라 이런 조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네. 깔려 있는데 네. 이 책에서는 이제 오히려 돈을 모으는 건 잘 써야 된다 네. 이렇게 강조하셨더라고요. 네. 이거 어떤 의미인가 이거는 돈을 네. 모으는 건 맞는데 네. 이제 그 돈이라는 게 그 네. 아까 전에 상상을 했잖아요. 네. 내가 뭐 예를 들면 이 티셔츠가 너무 갖고 싶은 네. 거야. 네. 그럼 입고 있는 상상을 했어요. 막 네. 네. 그러면 어쩌다가 그럼 상상을 했어요. 그럼 네. 우주가 이제 뭐 이런 방법으로 이제 뭐 티셔츠를 주려고 이제 막 방법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연히 어쩌다가 뭐 이제 선물로 뭐 엄마가 뭐 이제 뭐 돈을 준 거예요. 그럼 그 돈은 뭐예요? 우주가 계산하기에는 그 티셔츠를 사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네. 이제 그 돈을 나는 다른 더 큰 걸 생각하면서 계속 모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보통 그러면 그렇죠. 그 돈은 다른데 이상하게 가버려요. 또 그러니까 모으는 게 필요는 한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과소비잖아요. 그것만 안 해도 어느 정도 모아져요. 왜냐면 20만 원 티셔츠를 긁었어요. 네. 그거 안 해도 20만 원 모았잖아요. 예를 들면 진짜 써야 될 것이 아닌 뭐 남한테 보여주거나 뭐 잠깐의 뭐 스트레스용으로 네. 그렇게 쓰는 거는 아니고 그거는 모으되 내가 진짜 써야 할 돈이 그게 들어오면 써야 된다는 거죠. 예. 그 경험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뭐 여행 같은 거는 그렇죠. 아, 뭐 여행 안 가서는 아유 지금 여유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나이 들어서 이제 여유 되면서 나이 들어서 못 가요. 아시잖아요. 맞아요. 체력도 안 되고 시간도 있어야 예, 그거는 그런 것들은 해야 돼요. 내가 경험을 사고 그리고 뭐 내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 학원을 다니려거나 자격증을 또 따고 내가 뭔가 배우고 이런 거에는 돈을 써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경험과 배우고 나라는
사람을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에는 써야 되는데 엉뚱한 데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돈을 모으고 써야 할 때는 써야 된다. 그런 거 확실히 써야 된다. 나는 내 능력을 아무것도 안 키우고 그리고 막 절대 밥 안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어떻게든 얻어먹을까. 이러면 그 누가 남아요, 그 사람 옆에서. 네. 돈에 너무 모으는 거에 집착해가지고 더 큰 걸 잃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돈을 모으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뭘 하려고 돈을 모으다 보면 짜증이 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쵸. 하루 이틀은 좀 이게 막 행복하거든요. 네. 그럼 또 이제 부정적인 이제 기운이 샥 들어와요. 내가 왜 인생 내 왜 이러지? 내가 이런 거 돈 없어가지고 이런 거 돈 모으려고 이거 하려고 막 이러면서 때려쳐 막 이러기도 하고 뭐 내 인생 왜 이래? 이렇게 딱 시작돼요. 이제 나는 왜 돈이 없어서 내가 이런 것까지 참아가면서 막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막 이런 것도 있잖아. 뭐 집 사기 위해 돈을 모아야 되는데 집에 들어갈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야. 예를 들면 월세, 뭐 전세 이자 나갈 때마다 그럼 짜증이 나잖아요. 그쵸, 그쵸. 내가 집 모으려고 하는데 집값이 올라가지고 막 또 막 이제 부정적인 뭔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돈을 모아서 행복해야 되는데 그럴 거면 그냥 쓰라는 거예요. 근데 쓰되 과소비가 아닌 내가 정말 나의 가치를 높이거나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것에 저는 거기에만 돈을 써요. 네. 뭐 이상한 과소비에 돈을 쓰지 않아요. 그렇게 돈을 모으셨는데도 그렇게 이제 자기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그렇게 이제 남을 보이게 돈을 안 쓴다는 게 참 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주위에서 봐도 왜 그렇게 사냐고 그래요. 저 너무 근데 저는 거기에 굳이 개의치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네, 그리고 돈이 부자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막 쓰지 않아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예, 네, 아시잖아요, 네, 많이 만나서. 네. 막 내가 막 자랑하려고 막 내가 쓸게 이렇게 안 해요. 맞아요, 맞아요. 조용히 살 사람들은 사지만 살 가치가 없어. 안 사요, 네, 솔직하게 그치. 말해서. 맞아요. 내가 왜 사? 돈 많다고 해서 뭐 돈, 그럼 내가 사고,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는 저도 부자들은 막 좋겠다 그랬어요. 네. 저것도 사고 싶은데 저것, 근데 돈 있어 보시면 저거 안 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일 내가 언제든지 살 수 있거든. 아까 참치김밥 얘기하고 네, 굳이 안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는 거예요. 이번 시점이 부자와 가난한마잖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남들에게 보여주는데 돈을 써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뭔가 이게 SNS에 올려야 되고 이제 좀 그런 그 보는 사람들은 오 얘 되게 부자인가봐 하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런 부자들도 있는데 제가 만난 부자들은 진짜 알뜰해요. 그러니까 진짜 쓸 때만 써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과감 없이 쓰는데. 이게 그래서 다른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쓰는데 부자들은 내가 필요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쓰는 것 같아 돈을. 근데 내가 필요하다 이러면 과감하게 사지만 필요 없다고 아예 안 쓰는 거죠. 근데 남들이 보기에 아니 저거는 저 사람 저 정도는 써도 되지 않나. 네. 돈도 있으면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돈을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뭘 하고 싶어 하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서 뭐 부자가 될 것인지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고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사실.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막 그냥 돈만의 액수와 뭔가 그런 보여지는 차와 뭐 집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부자들은 뚜렷해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고 내가 이렇게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 정도로 할 것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딱딱딱딱 얘기를 해요. 뭐 이걸 뭐 저도 이제 부동산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니까 네네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물어보면 이거는 이렇게 하고 그게 뭐 100% 될지 안 될지언정 내 목표는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할 것이고 이런 이렇게 할 것이고 이건 뭐 고민 중이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 가만한 사람도 만나면 뭐 그냥 돈만 많았으면 좋겠어.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근데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니까 아니 그냥 돈 많으면 좋잖아. 그렇게 하면 돈 안 들어와요.
돈은 목적이 있을 때만 들어와요. 아까 전에 티셔츠 딱 내가 사고 싶은 내가 상상을 했어요. 네. 그럼 그 티셔츠에 살 만큼 돈이 딱 그게 딱 들어오는 거고 내가 뭐 여행을 딱 계획했다 이러면 아니요 돈 모아서 여행 가려고 돈이 없어 이러면 돈 안 들어와요. 내가 일단 그냥 비행기 티켓 끊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선가 또 들어와 그게 갈 그게 운명이 되면 네. 근데 그렇게 딱 과감하게 되는데 그랬더니 일단 돈에 대한 그러면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내가 이 돈으로 뭘 할지를 몰라. 왜냐면 근데 부자들은 진짜 부자들은 이 내가 돈으로 무엇을 하고 내가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알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맞게 들어오기 때문에 짜자락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서도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그게 계획이 없으면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적인 거 계속 불평불만하는 거 끊임없는 불평불만 그래서 계속 그 우주는 계속 불평불만을 하게끔 상황이 계속 도는 거예요. 악순환이네. 악순환. 네, 악순환이야. 악순환. 네. 근데 부자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갑자기 잘 다니던 뭐 회사에서 잘려 아 감사합니다 내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잘려야 되는 것만가 봐요. 그래서 뭐 누구랑 헤어져서 아 그럼 내가 행복하냐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내가 부자가 되려면 이 사람이랑 헤어져야 되는 거구나. 모르잖아요. 결혼해서 뭐 그쵸, 다 써버렸지. 네, 그건 연애했을 때지. 만약에 집에서 뭐 갑자기 집주인이 나가래 아 뭐 집주인이 막 이러면서 뭐 배은망덕하다면서 돈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내가 집살 차례구나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나가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게 좀 말과 생각에서 조금 다르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얻어먹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부자한테 어떻게 하면 얻어먹을까 뭐 정보 좀 얻을까 공짜 심리 저도 그랬지만 근데 부자들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뭘 줄 수 있을까? 야. 사실 대표님도 뭘 그거 그 뭐지? 그게 막 유튜브 하고 책 내시면서 정말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하시잖아요. 네. 그게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뭐 이렇게 줄 수 있을까? 뭐 이게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돈을 기부한다고 하지만 돈 말고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많죠. 너무 많아요. 네, 예. 마음으로도 충분히 줄 수 있어요. 예. 줄 수 있는데 이제 돈으로만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부자들은 내가 가지고 마음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줄 수 있는 거를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얻을까? 아, 이게 참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참 이게 그 어려워요. 악순환의 고리를 깬다는 게 네. 사고회로 가면 굳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려면 네. 저는 책으로 깼거든요. 그렇죠. 그 성공한 사람들이나 뭐 진짜 그런 이제 긍정적인 책들. 네. 책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책이 진짜 안 보시는 분들은 힘들거든요. 힘든데 내 인생을 바꾼 데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방법이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작가님의 이제 마인드를 바꿔준 내용들이 이번 책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자에 대한 마인드들,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네. 그냥 이제 즐겁게 뭔가를 살 수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돈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즐겁게 일하는 사람에게 이제 능력인 사람도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아닌 사람들은 돈도 가기 싫어해요. 돈도 다 느껴요. 감정이 있어서 네, 네. 네. 그게 신기하죠.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금방 이제 우리가 책 이야기를 네. 했지만 제 책은 이제 당연히 보시면 네, 네. 좋지만 네. 그 제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저는 계속 책을 보면서 계속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책을 보면서 아 뭐 다 아는 내용 뭐 여기서 나온 내용 네. 뭐 베꼈네 뭐 저기서 나온 내용 뭐 여기 가져왔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중요하니까 또 넣은 거예요. 그쵸, 그쵸. 예, 계속 나온다는 거는 이렇게 해야 100%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책 보면 비슷한 내용들 그거는 실천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면 가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아닌 내가 돼 있어요. 예. 그 지금 내가 왜 가난하고 돈이
없을까를 생각해 보시는데 네. 보통 생각 아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나는 왜 가난할까? 나는 왜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뭐 이런 부모님을 가난한 부모님을 만났을까를 생각하세요. 하시는데 거기서 끝내지 말고 답을 찾으세요. 답을 안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뭘 계속 얻으려고 해요. 뭐 정보로 뭐 계속 정보로 뭔가 이제 부자가 되거나 투자를 하려고 하고 근데 결국은 제 책에서 썼듯이 그 내가 마인드 장착이 안 되면 그 돈을 내가 벌어도 유지하는 능력이 없으면 결국은 잃게 돼 있어요. 그쵸,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 방법보다 내가 어떤 마인드, 부자 마인드인지 아닌지를 일단 현실 파악을 하시고 그거를 장착하다 보면 돈은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어디서. 네. 그러니까 방법, 투자 방법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좋지만 내가 마인드를 먼저 꼭 갖추기를 바라고 책을 여기 이렇게 대표님께서 이게 책 아, 읽으라고 지금 쓴 책이에요, 여러분. 네. 이 책이라도 읽으시고 네, 네. 왜 독서를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네.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부자 엄마 가난한 엄마 두 번째 책이잖아요. 네. 첫 번째 책이 나는 남편에게 아파트를 네. 선물했다. 네. 이 책은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책인가요? 네, 완전 부동산 아파트 투자. 네. 근데 네. 이제 그런 아파트뿐만 아니라 요즘 뭐 오피스텔도 요즘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어쨌든 주거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투자나 아니면 실거주를 어찌됐든 사람들이 1억을 가지고 2억을 수익내는 것과 5천을 가지고 2억 수익내는 것도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그러면 어차피 고를 거 좀 더 수익률이 많이 나는 걸 고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작은 돈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찾아갔는데 네. 일반 사람들은 막 큰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쵸, 그쵸.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 나 같으면 저 1억으로 여기를 하면 더 큰 수익률이 날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썼던 거죠. 그럼 이게 책에. 작가님의 투자기인가요? 아니면 투자 뭐 방법에 대한 책인가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방법. 방법. 예. 그럼 이제 그리고 뭐 좀 더 이제 더 투자를 할 때 좀 더 잘 볼 수 있는 이대로만 하면 그렇게 실패하진 않는다. 그것만 딱 중점으로 썼어. 그럼 일단은 이게 물론 이제 두 번째 책이긴 한데 부자 엄마 가난한 엄마 먼저 읽고 이 첫 번째 읽는 게 순서겠네요. 지금 당장 집을 사셔야 되는 분들은 네네. 첫 번째 책 먼저 읽고 그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에 네.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집을 사야 된다고 하시면 그런데 네. 더 좋게 살려면 이 책을 읽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네. 사람들은 좀 그 부자 아까 전에 돈에 대한 막 그 유교사상 있다 그랬잖아요. 네. 아 내가 욕심내면 안 되는 거 아니고 또 이 집을 구하면서도 그쵸, 그쵸. 이제 과감하게 하면 되는데 욕심내도 되거든요. 근데 아 제주제 막 이래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나 살고 싶어 좋은 집에 딱 그냥 이렇게 딱 선언하세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건 사람 본능이라니까 본능 무시하지 마. 본능 우리 먹고 싶은 거 왜 무시해요? 그거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둘 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